프로야구 9위 삼성이 선두 LG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은 LG의 외국인 에이스 플로코를 무너뜨리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0대 2로 뒤진 6회, 삼성은 연속 번트 안타로 LG 선발 플로코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무사 만루에서 구자욱의 타구가 플로코를 맞고 내야 안타가 돼 첫 득점을 올린 데 이어 강민호의 땅볼 때 3루수 문보경의 송구 실책이 나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류지혁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고 플로코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삼성. 9회 마무리 오승환이 2점을 내주며 턱 밑 추격을 당했지만 6대5로 승리하면서 선두 LG의 6연승을 저지했습니다. 6이닝 2실점으로 잘 버틴 선발 원태인은 시즌 5승째를 챙겼습니다. 이 퀄리티 스타트 했으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가지고 할 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KT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쿠에바스와 두산 알칸타라 각각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명품 투수전을 선보였습니다. 두 투수가 내려간 8회 KT 김민혁이 선제 결승 1타점 3루타를 때려내 0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KT는 불펜 박영현과 4시즌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한 마무리 김재윤이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홈런 선두 한화 노시환은 데뷔전을 치른 NC의 대체 외국인 투수 테너를 상대로 시즌 28호포를 터뜨렸습니다. 한화는 NC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꼴찌 키움의 김혜성은 기아 양현종에게 뺏어낸 만루포를 포함해 5타점을 쓸어담으며 팀을 4연패 수렁에서 건져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